제7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기하, geometric figures라고 하죠. 지오메트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이니까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인트와 라인, 그리고 플레인, 세 가지입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왼쪽에 있죠? A. 이게 포인트고, 라인은 이렇게 커버드 라인, 브로큰 라인, 그냥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인을 지칭할 때는 이렇게 보통 소문자로 L로 표현하거나 라인 A죠. 아니면 라인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해서 라인 AB 이렇게 표현하고, 라인은 끝없이 양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기가 무한하죠. 길이가 무한하죠. 크기가 아니라.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AB, 라인 AB라는 뜻이고, 라인 AB와 라인 BA는 동일한 거죠. 그리고 플레인은 우리가 이제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은 이렇게 뭐 플레인 P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세 개의 점을 해서 ABC 이렇게 됩니다. 위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아무런 표시, 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ABC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라인이라고 그러면 스트레이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커브드나 브로큰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액시엄 혹은 퍼스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불변의 사실,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을 액시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면 하나의 평면 위에는 무한한 수의 라인이 꺼질 수가 있죠. 라인의 수가 무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포인트,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뭐 A, B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두 개의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는 라인은 오직 하나,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를 포함하는 라인이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의 그 평행하지 않는 두 개의 라인은 반드시 하나의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장소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됩니다. 만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라인 세그먼트는 라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RS죠. RS고 이 길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되는 지점이 R, 끝나는 지점이 S. 그래서 이렇게 RS 위에다가 화살표가 없는 라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라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당연히 길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길이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5가 되는 거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ength of line AB 하거나 그냥 화살표가 위에 위에 라인이 AB 위에 짝대기가 없으면 그냥 이것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length of segment는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냥 라인 세그먼트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half line을 lay라고 하는데, 뭐냐니까 라인을 절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절반을 잘라서 A부터 C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A로부터 B나 A나 A에서 D로 이어지는 것, 이 두 개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 각각을 오늘 lay라고 합니다. lay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이 끝이 있고, 끝이 정해져 있고, 엔드포인트가 있고, 다른 한쪽은 엔드포인트가 없는 것을 half line 혹은 레이라고 얘기합니다. 헬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있게끔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레이 AC와 레이 AB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레이를 opposite 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앵글을 살펴야 되는데, 앵글은 뭐냐니까 두 개의 레이가 하나의 이 엔드 포인트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이 OT와 레이 OS가 꼭지점 O를 엔드 포인트 O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엔드 포인트를 우리는 이제 벌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텍스 오브 더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텍스 O가 되는 겁니다. 그죠? 혹은 이제 앵글 O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앵거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TOS, 앵글 TOS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잘 보면은 이 OT, 레이 OT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OS까지 가는데 이 걸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적 간격, 이것이 이제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앵거를 측정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OT가 있죠. OT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360개로 나눕니다. 360개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것, 360분의 1이죠. 이 전체 한 바퀴 뺑 도는 것, 그것을 이제 디그리, 원 디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도라고 하죠. 그리고 앵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360도라고 했잖아요. 그걸 4등분했을 때, 4등분했을 때 같은 크기로 4등분했을 때 그것이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measure of angle AEC와 요거죠. AEC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다 하나, 다 같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앵글의 각도, 디그리는 M 앞에 붙입니다. M을 붙이고 다음에 앵글 표시를 하고 다음에 세 개의 점, 그러니까 A, E, C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M이 의미하는 것은 measure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acute angle이고 acute angle은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obtuse angle은 90도보다 크지만 180도보다 작은 각도가 되고 straight angle은 180도가 됩니다. 즉 직선, 라인의 경우죠. 라인의 어느 한 점을 꼭 찍었을 때 이 점의 각도, S의 각도는 180도가 되죠. 그래서 measure of RST, RST equal 180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볼 부분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앵글의 어떤 measure, 그죠? 앵글의 크기는 그 로테이션의 정도, 이 로테이션을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느냐, HG라고 하는 레이가 얼마나 이렇게 뺑글 도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 HG의 길이에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HG의 간격 길이는 아무런 그 앵글의 매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라이트 앵글, 이제 라이트 앵글을 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은 90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라이트 직각들은 다 measurement에서 동일하죠. 그리고 모든 스트레이트 앵글, 이것도 스트레이트 앵글이죠. 이게 스트레이트 앵글 역시 동일합니다. 다 180도이죠. 하지만 obtuse 앵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91도도 있고 92도도 있고 93도도 있고 acute 앵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도가 있을 수가 있고 45도, 50도, 60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직각은 90도 하나밖에 없고 스트레이트 앵글은 180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Perpendicularity라고 하는 것은 직각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냐니까 이 보면은 지금 라인 AB와 라인 PR이 딱 교차를 하는데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일할 경우 그때를 우리는 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라인 PR과 라인 AB가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인과 라인만 직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인 세그먼트인 ST와 라인인 CD도 이렇게 직각을 만들 수가 있죠. 이 경우 라인 세그먼트 ST와 라인 CD가 직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요 기역자를 거꾸로 한 형태가 아니고 기역자 그 자체네요. 기역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줍니다. 이건 직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P와 이 점과 B 이렇게 형성되는 각도가 90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